오는 7월부터 울산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자치경찰제는 지역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상호 연계를 확보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경찰은 아동과 여성, 노인 등을 보호하는 치안 유지에 힘써왔고 지자체도 방범용 CCTV를 운영하는 등 범죄 예방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도 각자 따로 업무를 진행해왔는데 이제는 지자체와 경찰 업무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우리 지역 치안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권한이 명확해져서 경찰과 지자체가 함께 주민들의 치안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고 울산에 맞는 맞춤형 치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관계부서 협업으로 지자체 자원도 함께 활용하면서 범죄와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적용하거나 학교 안전을 위해서 학교 전담 경찰관과 배움터 지킴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울산시의회와 시위원회 추천위에서 각각 2명씩, 국가경찰위원회와 교육감이 1명씩 추천하고 시장이 1명을 지명합니다. 선출직인 시장과 시의원 등이 위원을 추천 또는 지명하다 보니 자신들의 정치적 방향과 맞는 사람을 선발하고 자치경찰이 이들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부터 투명한 인사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치경찰위원들의 선발 과정에서 투명성을 좀 더 제고하고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검증 절차를 좀 더 철저히 하는 것, 사전에 이 정실 인사에 대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10명의 경찰과 13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 추진위가 울산의 자치경찰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치안 수요를 분석하고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자치경찰제는 다음 달 중순쯤 7명의 위원을 선정하고 한 달간 시범기간을 거쳐 7월부터 공식 시행합니다. 2020년 치안 만족도 조사 결과 울산의 체감 안전도는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17위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지역 밀착형 치안을 제공해서 더욱 안전한 울산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